자,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반등의 지속 여부 언제까지일지 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전장 좀 다행스럽죠. 이 미국 시장에서의 반등이 사실은 국내 시장이 이어지지 못한 경우들도 최근에 많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상승에 이어서 오늘 오전 시장까지 오늘 국내 시장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틀 동안 거의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이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점.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죠. 6월 달 들어서 6월 16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매도 금액도 상당히 컸었는데 6월 16일 날도 매도 금액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1,457억 원으로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돌아온 외국인은 2,000억이 좀 넘는 그런 매수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반가운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의 매수 앞에는 이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이 달러 원 환율, 이 달러의 약세,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가 되면서 1,300원 사실 살짝 넘었었는데 이 원화가 이 원달러 환율이 14.9원, 그러니까 15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당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러면서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반가운 점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섹터 찾는다 그러면 자동차죠. 현대차와 기아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섹터가 상승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수가 2포인트가 코스피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체감상 느껴지는 이 견고한 정도는 사실 좀 더 잘 올라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이 주도 섹터 위주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하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물론 뭐 오후장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보다 상승이 조금 더 커지거나 유지 정도 되거나 이 정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큰 폭의 상승이 금요일과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상승에 대한 탄력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처럼 뭐 코스피가 2% 정도, 코스닥이 3%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은 긍정적일 것으로는 보여지나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만만치는 않고요. 뭐 2,400은 뭐 단단하게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400포인트를 좀 바닥권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승폭은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오후장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내일이나 모레까지 놓고 본다라면은 큰 폭의 상승은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최근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금요일과 오늘 이 거래일 동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실적 발표일이 앞에 다가왔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도 점차적으로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이제는 반등할 때 차별화가 나타날 겁니다.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위주로 이 좀 종목 선별에 대해서 좀 차별화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